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지역을 벗어나 강원도 홍천으로 가봅니다. 강원도 홍천군 구촌면 괴성리의 펜션을 소개합니다. 펜션뿐 아니라 연수원, 기도원 등 종교시설, 공간이 넓으니 캠핑장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곳입니다. 강원도 산속 특유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멋지고 시원한 계곡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인근의 펜션과 전원주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더 위쪽으로 택지 조성되어 주택이 들어설 자리도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품고 있는 곳인데요.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5,266제곱미터, 약 1,593평의 계획관리지역 5필지인데 대지 875제곱미터, 약 265평 2필지로 각각 650제곱미터, 약 196.6평과 225제곱미터, 약 68평이며 전 4,391제곱미터, 약 1,328평 3필지로 각각 2,320제곱미터, 약 702평, 831제곱미터, 약 251평, 1,240제곱미터, 약 375평입니다. 대지는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주택은 연면적 352.95제곱미터, 약 106.8평의 2층 목주주택으로 2005년 1월 사용 승인되었고 현재 전원주택 및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은 거실 기준 남향으로 본체 주 한동은 1층과 2층 전체에 방 4개, 욕실 3개, 거실, 주방의 구조이며 숙박시설로 사용 중인 부 1동은 방 하나, 욕실, 주방의 구조입니다. 보수 건물로 일반 창고 2개와 냉장 창고 1개가 있습니다. 난방은 심야 보일러와 전기 온돌 패널 병행입니다. 주 건물과 보수 건물은 상호 별도 출입구가 있습니다. 별채 등 전 위의 건축물 3개 동은 미등기 주택입니다. 매매 금액은 12억 원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주변은 온통 숲입니다. 계곡이 흐르는 옆으로 길도 함께 흐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소개해드릴 집이 보이고 그 위쪽으로 전원주택과 아직 집이 들어서지 않은 택지가 보입니다. 흐르는 싱그러움이 절로 감탄을 부르는 곳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인근의 계곡 쪽에 멋진 돌담이 있습니다. 마치 성벽처럼 단단하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길을 따라 서 있는 돌담은 소박하고 아담한 모습이 또 다른 정겨움을 보여줍니다. 돌담을 덮은 담쟁이도 예쁘네요. 돌담을 돌아들면 펜션에서 만들어 놓은 족구장의 푸른 잔디가 보입니다. 한편에 멋지게 그네도 묶어 놓았습니다. 그 뒤편이 작은 연못에 연이 가득합니다. 핫도그처럼 생긴 무들도 보이네요. 연못 옆의 계단은 집과 연결된 길입니다. 데크를 넣을 게 따라 공간 활용을 높였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따가운 햇살에 일광욕을 즐기는 이불도 정겼습니다. 잠깐 집 내부를 보기 전에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도 살펴볼까요? 워낙 시내와 떨어져 있어 업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은 어려워 의미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마트, 면사무소 등 면 소재지는 자차 25분 정도, 운청은 자차 45분 거리입니다. 용소 계곡은 바로 지척이며 내촌 톨게이트는 자차 25분입니다. 환경 자체가 청정한 곳이라 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혜택인 곳입니다. 주택 내부를 보기 전에 주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마도 길게 빼놓았고 그늘막도 규모가 남다르네요. 본체 측면의 모속 건물부터 안내합니다. 1층 창고와 그 옆의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는 심야 보일러입니다. 공간이 넓어 창고 겸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옆은 외부 화장실 세탁실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복층 형태의 원룸이 나오는데요. 펜션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주방과 욕실이 있는 원룸형 구조에 계단을 오르면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제 본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에는 벽난로가 놓여있네요.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인데 제법 큰 테이블이 있는데도 상당히 넓은 느낌입니다. 시사는 전기레인지를 사용합니다. 1층의 방은 소박합니다. 좁지 않은 욕실은 군더더기 없이 심플합니다. 2층으로 오르면 바로 거실이 나오고 왼쪽에 큰 방이 있습니다. 안방인 듯 한데요. 창으로 들어오는 볕이 좋습니다. 부부 욕실은 제법 넓은 공간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네요. 욕실 옆으로 옷방형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쓰임새 많은 공간입니다. 작은 방 두 개 중 한 곳에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100% 카나다산이야, 거기까지 나. 아, 그래요? 예, 내가 설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욕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길 건너 반대편에는 미등기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창고로 사용 중입니다. 컨테이너 옆 공간은 사모님이 이웃과 함께하는 기도실입니다. 주방과 화장실이 함께 있습니다. 옆의 단독 건축물 또한 펜션으로 사용 중입니다. 마당은 전체적으로 자갈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넓은 거실, 방 하나, 거실과 분리된 주방, 욕실의 구조입니다. 이미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 펜션 운영하면서 귀촌 생각하는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펜션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름을 비롯한 사계절이 선명하여 다른 계절을 느끼려고 오는 손님도 많다고 합니다. 보여드릴 곳이 많아 세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한 점 이해 바라며 대부분 여름이라는 식상함을 깨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